안녕하십니까, 무틀란TV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과반 이상이 이번 4월 총선을 정권 심판의 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11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따르면 뉴스완 의뢰로 8일에서 9일 이틀간 서울 지역 유권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응답이 55.6%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야당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답변은 30.9%에 그쳐 양자 사이엔 25%포인트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17일 역시 엠브레인과 뉴스완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 중에 어느 주장에도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7.0%는 국정안정론을 택하고 정권심판론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정권 중간평가와 정권 심판론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선거의 장에선 근본적인 의미 차이가 없는 설문문항입니다.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는 양상입니다. 4월 총선을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인식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총선에서 야당의 표를 주려는 유권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범여권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결국 정부 여당 심판에 나서는 유권자들은 반문재인 정당의 표를 몰아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보수통합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51.4%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4.7%로 나타났습니다. 보수통합 논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번 총선을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인식하는 유권자가 많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정부 여당 심판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설 수 있는 보수통합 신당에 찬성하는 유권자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추진하는 신당 역시 반문재인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정권 심판표의 일부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만 안철수 신당의 위력이 미미할 경우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이 3%에 못 미칠 경우 비례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2월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4월 총선을 정권 심판의 장으로 인식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현재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추진하는 보수통합신당의 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 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민주당이 28.6%, 한국당이 21.1%로 격차가 미미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이번 엠브레인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에 대비해 한국당이 창당하는 미래한국당이 선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당의 비례정당에 대해선 최근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도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총선에서 통합보수신당의 의석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양상입니다. 보수통합신당 창당이 완료되면 신당은 물론 미래한국당의 지지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당 투표는 정의당을 밀어주는 쪽의 전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한석이 아쉬운 정당에서 실제로 그런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미지수고 그러한 전략은 무엇보다 그들이 내세웠던 소위 선거제 개혁 운운한 것이 위선이었고 속내가 따로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좌파연대를 통한 국회 다수 의석 확보를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의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에 찬성하는 유권자들 눈에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똑같은 계열의 정당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층표가 어느 쪽으로 간들 보수 야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87년 체제 이래 임기가 4년차 집권당에게 선거는 무덤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4년차에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여소야대였고, 김대중 정부 4년차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야당이든 한나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4년차에 치러진 5.31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에 시행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한 곳만 이겼고,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도 집권 4년차에 치러진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패했습니다. 국정 각 분야의 실정과 법치 파괴 행태가 쌓여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그들이 행해온 무능과 불법으로 인해 임기 4년차 징크스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